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1300원 이상 계속 올라가 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방송 녹화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요. 1298원 정도를 보이고 있던데요. 요즘에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환율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네, 둘 다를 맞춰야 되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 어렵거든요. 환율도 맞추고 주가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좀 경제 공부가 되시는 분들한테나 권하는데, 저는 요새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이 다섯 개 사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스타벅스를 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코스트코, 세 번째가 아마존, 네 번째가 애플, 다섯 번째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일 때 손절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버팀목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한국 주식시장 특징이. 그래서 약세장 진입하게 될때 한국 주식 들고 있으면 이게 거의 그 미국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일을 종종 겪게 되죠. 그러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 글로벌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그 중에 하나로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저는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환은 분명히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스토리 또 경기가 더 나빠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가 더 강세일 텐데 이거에 대한 게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의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가 왔는데 굳이 그 환율 따지면서 해야 되냐? 어차피 달러 기준으로 걔들이 이렇게 박살났으면 사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 뛰어든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논리가 있을 텐데, 이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 증시는 과거 50년, 100년을 봤을 때뭐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1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배당까지 합쳐서. 그럼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확신이 없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이 박사님이 전망하시는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상향은 하는데 주도주는 바뀔 것 같다. 예, 테크가 아니라 밸류.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이나 애플을 밸류로 보는. 예, 밸류 스탁으로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로스 스탁들이 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왜? 미래에 대한 이익을 디스카운트 당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자가 이렇게 좋은데 먼 미래 이익을 땡기는 기업들은 뭐하러 투자합니까? 지금 당장 현찰이 MBB 사면, 미국의 모기지 ETF 사면, 금리 연 30년 동안 5%씩 주는데, 그렇게 확실한 이자 수익들이 보장되는 기업들이 시장이 널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널렸는데, 뭐하러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그런, 그로스 스탁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